차량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도마에 오릅니다. 급발진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 동네 백사마을에 위치한 연탄교회가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터콥 선교회가 최한우 본부장의 부동산 사유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지만 선교사들의 탈퇴 행렬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30년 넘게 한국교회의 다양한 목회 정보를 제공해온 교회성장연구소가 세계교회성장연구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구TV 특별기획 보도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청 인근 인도로 돌진한 자동차에 치여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고령 운전자의 능력 검증과 급발진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시청역 교통참사. 당시 운전자의 나이는 68세였습니다. 요즘 나이로는 고령이라 할 수도 없지만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운전자의 나이가 운전 능력 부족의 원인이 아닌지 의문으로 제기된 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만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3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운전면허 갱신을 받지만 형식적인 교육만 받으면 갱신은 비교적 쉽게 이루어집니다. 75세 이상 넘어가면 정말 교통사고가 많아져요. 운동의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고령자가 70세 이상이 넘어가서 뭐 75세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도 사망률이 조금씩 올라가요. 페달 오조작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죠. 미국, 호주, 일본의 경우를 보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과학적으로 검증합니다. 1차적으로 면허 갱신 시 의료진이 운전 능력과 관련된 건강 진단을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70세 이상은 운전면허 재심서를 받을 때 의료평가에 따라 추가 주행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일본은 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수강하고 75세 이상은 인지기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주는 75세 이상자에게 매년 운전 적합성에 대한 의료평가와 운전 실기평가를 진행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허술합니다. 지금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75세 이상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제한을 해서 갱신 주기를 갖고 있는데 교육받으면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고 의미가 없는 그런 그 갱신 제도로서는 지금 현재 고령 운전자를 사고를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의 사례처럼 운전면허를 검사할 때 의료평가와 주행평가를 통해 고령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세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운전 적성 시험을 좀 더 까다롭게 만들어야 돼요. 운동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운동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실질적으로 적성 검사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죠. 빨리 지나가는 물체를 눈이 따라갈 수 있느냐.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논의만 집중되고 있지만 운전 능력과 나이 관계없이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온 국민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건강검진 항목에 운전에 필요한 항목으로 집어넣어서 그냥 그 항목을 좀 검사를 해주면 오히려 그 정보가 운전면허 갱신할 때 거기도 뭐 치매 검사를 비롯해서 모든 검사를 좀 할 수 있잖아요. 문 교수는 고령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일본이 시행 중인 페달 조작 실수 시 가속이 억제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한 제도 마련은 고령자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의학적 검증이 보다 정밀하게 마련돼야 합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 동네 백사마을에 위치한 연탄교회가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재개발로 성도가 20여 명으로 줄었지만 연탄교회는 완전한 철거가 이뤄지기 전까지 어르신들과 함께 예배 자리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 동네 백사마을에 위치한 서울 연탄교회. 가난하지만 타자를 위한 교회를 지향하며 지난 2015년 설립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예배 시간이면 성도들로 가득 찼던 교회.
지난 9년간 239회 진행된 수요 예배에 6천 명 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이 동네를 떠나면서 이제는 예배의 자리 곳곳이 비어 있습니다. 백사마을이 정말 재개발된다 된다 그러더니 마지막 점을 향하여 가는 것 같아요. 또 9년 전 연탄교회가 있을 때는 동네가 아주 그 왁작지껄하고 좀 좋았었는데 어쨌든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전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만 해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들이 600가구 넘었거든요. 지금 한 20가구 정도 남으셨어요. 연탄교회가 9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처 임대 아파트로 이주한 성도부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이곳에 머무는 성도까지 무더위 속에도 20여 명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50년 넘게 백사마을에 살고 있는 한 어르신은 연탄교회가 재개발로 이전하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연탄은행 9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 동네가 너무 조용하고 그랬는데 너무 활기차고 행복한 동네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정말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기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 동네가 다 철거가 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좀 서운하고 아쉽네요. 이날 예배에서 허기봉 목사는 이곳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겨내려는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자주 떠올렸다며 완전히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진 어르신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제 마을에 남아있는 어르신은 10여 명에 불과하지만 주거보증금과 임대료를 마련할 수 없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연탄교회는 이번에도 십시일반 모은 100만 원의 후원금을 태국 난민촌 아이들을 위해 태국 사하 및 밥상 공동체에 전달했습니다. 또 봉사자들은 예배에 모인 어르신들에게 쌀 70포와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연탄교회 생기고 나서부터 한 달에 한 번 이제 급식 봉사를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제 가가오 방문을 하게 되면 겨울에는 춥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리차 한 잔 주시면서 웃으실 때 그리고 건강한 모습을 매년 뵐 때마다 흐뭇해요. 그냥 활짝 웃어 주시면 저희는 그 힘듦이 없어지죠. 한편 서울 연탄은행은 오는 9월 백사마을을 떠나 용산구 동자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합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선교단체 재산인 부동산을 사유화하며 논란이 불거진 인터콥 선교회가 언론에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들의 탈퇴는 계속되는 가운데 타 선교단체로의 이동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 속에 인터콥은 올여름 선교 캠프까지 열겠다고 나섰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몇 달 전부터 불거진 인터콥 선교회 최한우 본부장의 부동산 사유화 논란. 인터콥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던 선교사들이 탈퇴하는 이유입니다. 선교사들은 단체의 부동산이 최바울로 알려진 최한우 본부장 또는 그 가족들의 명의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인터콥 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의 건물은 2019년 9월 최한우 본부장이 대표로 있는 인터콥의 산하기관 전문인 국제협력단으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지하 포함 총 4층짜리 해당 건물은 최 본부장의 딸인 최모 씨에게 지분의 절반인 2개 층이 넘어갔습니다. 조사위원회가 지적하는 문제는 협력단이 12억을 주고 산 건물의 절반을 최 본부장이 딸 최모 씨에게 2억 5천에 넘겼고 심지어 최모 씨는 협력단으로부터 2년 동안 매달 1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월세까지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인터콥 선교회 최 본부장 측이 최근 언론에 밝힌 입장은 부동산 매매로 자신의 딸이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이 없고 해당 건물은 협력단 명의로 원상복구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2년간 딸 최모 씨가 받은 월세는 협력단에게 돌려줬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의사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셨다면 대임이 되지 않을까. 특수관계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저가 매매가 일어났거든요. 아들한테 집을 파는데 회사보다 훨씬 적게 팔아서 부당한 이익을. 이외에도 경북 상주시 선교단체 건물과 단체 재정으로 가입한 연금 상속보험 등 조사위원회가 지적한 최 본부장의 선교단체 재산 사유화 문제에 대해 인터콥은 단체의 동의하에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역시 단체 이사회 소집 과정에서
명확한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는 아직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난 3개월간 인터콥 소속 선교사 1,500여 명 중 5분의 1인 약 300명이 탈퇴했고 타 선교단체에 가입 문의를 하는 등 탈퇴 러시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콥에서 나온 분들이 건강한 단체로 들어가는 건 좋은 일인데 그 단체들이 이제 어떻게 또 수용을 할지 각 단체가 하는 일이고 특히 인터콥은 선교연합기관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등에서 신사도운동이라고 비판한 백두 예루살렘을 중심 가치로 삼는 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에서는 이단 규정까지 내린 바 있어 탈퇴 선교사들을 주요 교단에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많이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교계가 같이 좀 얘기가 되고 어떤 스탠스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취재진은 인터콥 선교회의 정확한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터콥은 각종 논란을 수습도 하기 전에 조만간 경북 상주시에서 매년 2,000명 규모로 진행되었던 선교 캠프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상태. 인터콥 선교회가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향방에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최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교총은 19일 논평에서 이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또한 한국 사회 정서와 사회 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되어야 한다며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기준으로만 평등의 원칙 침해라는 판결을 내리고 합법적 혼인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헌법상 사회 질서 유지의 핵심인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결혼과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0년 넘게 한국교회의 다양한 목회 정보를 제공해온 교회성장연구소가 세계교회성장연구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세계교회성장연구원은 앞으로 영문개간지 세계교회성장을 발행하고 해외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교육훈련 사역을 진행하는 등 세계교회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계교회성장연구원 원장인 홍영기 목사는 해외에도 부흥이 안 돼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이 많다며 한국교회가 받은 축복을 세계교회와 나누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가 32년 만에 이제 법인 명칭이 세계교회성장연구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총재이신 이영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국교회를 세계화하고 우리가 영문 개간지도 발행하고 또 국제교회성장학회도 창립하고 세계의 많은 교회가 부흥하도록 섬기려고 기획 중에 있습니다. 1993년 1월 창립된 교회성장연구소는 국내 교회들을 대상으로 목회 정보 등이 담긴 월간 교회성장 발간, 절대긍정 영성, 절대긍정 신학 등 목회 자료 출판, 세미나 개최, 온라인 사역, 교회 컨설팅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새 간판을 단 세계교회성장연구원은 오는 28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계교회성장연구원 산하 절대긍정선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예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신도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했습니다. 19일 오후 2시 40분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북부경찰청에 출석한 허 대표는 종합민원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는 취재진의 여러 서류를 보여주며 공갈 세력들이 하늘궁의 이권을 요구했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허위의 성추행 기획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들 중 허경영 하늘국 측 주장에 등장하는 금전 요구, 이권 요구하며 허경영을 협박한 공갈 세력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소망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에 제109회 총회 장소 제공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소망교회는 17일 당회를 개최하고 총회 장소 제고 여부를 투표에 붙였지만 찬반이 30대 30으로 동수를 이루며 결정이 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오는 24일 당회를 개최하고 총회 장소를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소망교회는 사생활 논란을 일으킨 김희식 총회장이 사과하고 총회 불참을 약속하면 총회 장소 결정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김 총회장이 사과 없이 총회 불참만을 약속하자 소망교회에서도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주 동신교회에서 창립기념 기관 찬양제를 열었습니다. 14일 정주 동신교회 본당에서 열린 이번 찬양제에는 동신교회 성도 500여 명이 참여해 찬양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날 찬양 행사에는 교회 소속 15개 각 기관별로 다양한 테마를 활용한 찬양 공연을 선보이며 참석한 성도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하는 분들이 너무 즐겁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소중한 타이밍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래서 우리 찬양 축제가 정말 공을 들이고 또 전 교인이 참석하고 긍지와 용기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깊어진다 하는 찬양 축제가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신목사는 찬양제를 준비하면서 교인들이 서로 단합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며 교회가 힘들고 지친 영혼에게 복음으로 에너지를 채워주는 재충전의 장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상으로 15개 기관을 격려하며 서로가 함께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10년 사이 극한 호우가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14년 6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시간당 50mm 이상 비는 3번 내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6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시간당 50mm 이상 비는 20번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 7월이 끝나지 않아 이달 집중호우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극한 호우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로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공기 그릇 용량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온난화로 기온이 상승하면 바다와 육지에서 증발하는 수증기 양이 많아지고 수증기가 늘면 비구름도 커져 결국 한 번에 쏟아지는 비의 양도 크게 는다는 분석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18일과 19일 전방 지역에서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가동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우리 군은 북한의 지속적인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 여러 차례 엄중히 경고한 바와 같이 18일과 19일 양일간 오물풍선을 부양한 지역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오후 6시부터 19일 새벽 4시까지 10시간가량 가동했는데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방송 가동은 지난달 9일 이후 39일 만입니다. 한편 북한은 18일 오후 5시부터 19일 새벽까지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했는데 지난달 26일 이후 22일 만입니다. 올해 5월까지 횡령과 배임 사고 등 은행의 금전사고 피해액이 작년 연간 총액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금전사고 피해액은 662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금전사고액인 694억 원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은행 금전사고액은 2019년 102억 원, 2020년에는 69억 원에 머물렀지만 2022년에는 915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 은행들은 내부 통제 관리 방안을 강화하는 등 국비를 죄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나이가 됐지만 독립하지 않고 부모의 의존에 살아가는 국내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20대 캥거루족 비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부모에 얹혀 사는 한국의 20대 비율은 81%로 자료가 집계된 OECD 36개국 중 1위입니다. OECD 평균의 1.6배에 달하는 수치로 취업난과 생활고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윤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시간 18일 바이든 대통령이 중도 하차 문제를 놓고 자아성찰을 하고 있다며 그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중도 하차를 기정사실화하고 발표는 시간 문제로 보는 민주당 관계자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변화는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할 경우 11월 대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마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대한 사퇴 압박에 가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완주만을 고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공화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생애 세 번째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하며 미국 사회의 불화와 분열이 치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영국에서 열린 유럽 정치공동체 정상회의에서 유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대비해 미국과의 관계 격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안보 자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속해서 유럽이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유럽 안보 무임승차론을 펼쳐왔으며 나토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며 탈퇴를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18일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개최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염수에 대해 설득했습니다. 일본은 이날 참가국과 함께 중국을 겨냥해 무력 행사와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시도에 반대한다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선언문에는 모든 나라의 권리와 자유, 책임과 주권이 국제법 규범에 의해 지켜진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문구도 담겼습니다.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각국 총리들과 잇따라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시진핑 3기 임기 내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꼽혔던 중국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가 지난 18일 막을 내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사연임을 시사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3중전에 공부해 2035년까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더 완비한다며 202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80주년 때까지 본 결정이 내놓은 개혁 임무를 완성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시진핑 총서기의 임기는 오는 2027년까지지만 중기 개혁 목표 완수를 2029년으로 설정한 만큼 시진핑 총서기의 집권 연장을 전제로 한 개념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내일은 다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의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청에 최대 150mm 이상, 수도권에 50에서 1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강릉 3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1도, 부산 29도, 대구 33도, 제주 3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서울 백사마을에는 9년간 어려운 이웃을 섬겨온 연탄교회가 있습니다. 달동네 주민은 물론 도움이 필요한 곳곳에 나눔을 이어왔는데 연탄교회 역시 마을을 떠나게 됐습니다. 남은 주민들에게 아쉬운 인사를 전한 교회는 이제 서울의 또 다른 그림자, 용산구 뚝방촌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섬깁니다. 소외된 이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교회의 섬김이 더욱 멀리 뻗어갈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